온라인 채팅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던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제습제와 비타민을 빻아 만든 가짜였는데 구매자들은 투약 뒤또 주문했다고 합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구 사이인 20살 김모 씨등두 명은 지난달 유명 채팅 앱에 환각 효과가 좋은 필로폰을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30%가량 싼 값에 판다는 말에 세 명이 160만 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결국 마약 판매 혐의로 붙잡혔는데 경찰이 성분 분석을 해보니 필로폰이 아닌 가짜였습니다. 가짜 필로폰의 재료는 어디서나 흔히 구할 수 있는 비타민 알약과 제습제였습니다. 돌로 빻아 흰가루로 만든 뒤 필로폰이라며 속여 판 건데 구매자들은 투약하고도 또 주문할 정도로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제습제가 액체 형태로 몸에 들어가면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도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들통나도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필로폰이 무생물체예요. 정확한 걸 알으려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봐야지 저도 뭐 100% 확신하지. 이들은 또 시가 담배를 대마초로 속여 팔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가짜 필로폰을 산 투약자 3명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